목숨까지 위험하고 그렇죠. 위험한 지역을 이렇게 잘. 아버님은 상당히 젠틀하신 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차도 참 곱게 차가 이제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제 동생이 의아해져.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다른 얘기는 없으시고 그 차에 과자 있으니까 갖다 먹어라.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광주에 대한 가서 보신 얘기들을 이제 꾸준히 하셨죠. 이제 그때는 이제 독일 뭐 기자분이지 않고 저먼 TV라고 그러셨어요. 저먼 TV. 저먼 TV. 첫 얘기는 아버님이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부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. 들어가실 때 좀 어렵게 들어가셨다가 나올 땐 정말 어렵게 나왔다고. 그야말로 뭐 군인한테 한번 걸리기도 했었고. 이제 아버님은 그 당시에 그 호텔 택시, 파리스 호텔 택시 두 대를 이제 사신 거죠. 자가용이 한 대 있으셨고. 그러니까 세 대 중에 한 대가 이제 거기를 갔다 온 거라고 봐야죠. 그 영화에서처럼 임경정, 뭐 임경변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만나고 한 게 아니고 피터 아저씨가 이제 들어오시는 것들을 이제 스케줄을 미리 이제 다 받으신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갔더니만 뭐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뭐 이 정도 심각한 거는 아버님은 이제 모르셨겠죠. 하지만 기자분이 거기에 이제 취재하러 가시고 뭐 이런 건 알고 이제 당연히 가신 거고요. 피터 아저씨가 그 언론상을 받을 때 아버님 이름을 댔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아들한테 할아버지하고요 이제 비슷한 내용의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있다 하고 이제 보러 간 거예요. 근데 첫 장면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뭐 재구성한 뭐다 이러고 이제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피터 아저씨가 리얼 인터뷰를 할 때 아버님 이름을 딱 들 때 그야말로 뭐 저가 아버님한테 들었던 저먼 TV 그 다음에 광주 갔다 온 거 찌그러진 차 아버님이 광주 실태 얘기하시고 막 그냥 뭐 그냥 얼음이 돼버린 거죠. 그 순간 아버님이 그 당시에 그냥 소시민이었었잖아요. 그럼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는 이제 광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고 실상들을 보시고 이제 아버님이 해외 쪽으로 꼭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이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. 결국은 피터 아저씨를 이렇게 보내드린 거지 않습니까? 이제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 아버님의 소신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는 이제 경우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.